계속해서 네트워크 매거진 초대석 시간입니다. 경남 진주시는 교육과 문화도시로 역사가 깊습니다. 최근엔 이른바 K기업가 정신의 세계의 전파와 문화관광 분야 육성에 집중하고 있는데 이성진 기자가 조규일 진주시장을 만나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시장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시장님, 올해 진주시는 문화하고 관광 같은 분야에서 대대적인 변화를 예고했는데요. 네네. 올해 진주시장의 목표를 좀 설명해 주시죠. 네. 예. 문화관광 분야는 역시 진주가 가진 역사, 문화, 예술적 자산을 이 표현을 해내는 그런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해서 진주에 이 있는 그대로의 역사적 자산을 잘 표출만 해도 찾고 싶은 도시, 머무르고 싶은 도시, 살고 싶은 도시가 될 거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 남강변을 중심으로 한 원더풀 남강 프로젝트, 진양호의 공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 공원이 40년이 넘었는데 거기를 완전히 새롭게 바꾸는 진양호 르네상스 사업, 그리고 구 진주 철도 역사 부지가 있습니다. 거기는 구 진주역 이 재생 사업을 통해서 시민들에게 공원의 공간, 또 휴식 레저의 공간으로 주는 그런 기본적인 사업들을 추진을 하고, 한편으로는 동쪽 방향으로 숲속의 진주라든지 기업가 정신 수도의 그 정신을 구현하기 위한 마을 조성, 뭐 이런 사업들을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근데 이제 초기 우리나라의 자본주의가 태동을 할 무렵에 그곳에 우연찮게도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기업의 창업자들이 거기에서 태어나거나 성장하거나 교류를 하게 됩니다. 그분들이 바로 LG의 구인회 회장님, 또 GS의 허만정 회장님, 삼성의 이병철 회장님, 효성의 조홍재 회장님. 그래서 이분들이 그런 내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정도는 그동안 이 얘기를 통해서 이렇게 잘 전달이 되어 왔고, 사람들이 관심을 조금 기울이기는 했습니다만 그동안 주목을 못 받았었죠. 네. 그러다가 2018년 7월에 한국경영학회에서 대한민국 대표하는 기업의 창업주들의 그런 어떤 관계와 남명조식 선생의 경의사상, 즉 실사구시 정신을 엮어가지고 대한민국 기업가 정신의 수도로 진주를 명명을 하게 됩니다. 그 이후로 이제 그 마을 자체가 대단히 이제 다른 모습으로 이렇게 변화가 되죠. 네. 전국에 한 800명 정도의 중소기업가들이 지수 기업가 정신 교육센터를 방문을 했고 또 교육을 받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니까 그 얘기가 이제 언론상으로도 좀 노출이 되고 방문객을 통해서 구전 전달도 되고 저희들 나름대로 또 홍보도 열심히 한 결과 작년에 지수 승산 마을에 그동안에 그런 이 대기업과 창업가들이 있었다, 뭐 이 관계가 있다라는 얘기를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관광객의 차원에서는 거의 오지를 않는 장소였습니다만은 작년에 방문한 관광객이 약 한 2만 2천 명 정도로 그렇게 추계가 될 정도로 지금은 조금 주목을 받는 그런 장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기업가 정신을 확산시켜서 지금 뭐 세계 경기도 안 좋고 우리 대한민국 경기도 좀 침체가 되어 있는 그런 과정 아닙니까? 이 과정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역시 기업가들이 새로운 도전 정신, 개척 정신을 가지고 이것을 국가의 발전에 기여를 하겠다는 특별한 추가된 플러스 알파의 정신, 그것이 이제 우리 진주의 기업가 정신인데 결국은 우국 애민의 정신, 인재의 제일 정신, 사회공헌 정신, 이런 것들이 더 가미가 될 경우에는 결국은 기업가의 개인적인 성공이 아니고 대한민국의 발전, 대한민국 경제의 새로운 부흥으로 다시 전개가 될 거다라는 그런 어떤 저는 이 예상을 하고요. 이런 정신을 확산하기 위해서 또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확산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제 정부에서 금년 상반기에 2차 공공기관 이전을 위한 기본 계획을 세울 거고 하반기 되면은 그 구체적인 어떤 공공기관이 어디로 이전을 할 거다라는 이 구체적인 내용까지 이렇게 아마 발표를 할 그런 진도로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 이전에서 이런 좋은 효과 그것이 완전히 마무리가 되고 그거를 통해서 우리 경남 전체가 혜택을 받기 위해서 우리 진주 혁신도시에 적어도 기존에 옮겨와 있는 공공기관과 연계가 직접적으로 되는 기관들은 진주 혁신도시로 오는 것이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한 항공 우주 산업은 우리 서부 경남 경남의 주력 미래 산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항공 우주의 이 관련성이 있는 공기업들 역시 우리 진주 이 혁신도시에 입주하는 것이 우리나라 전체의 산업 발전, 경제 발전을 위해서도 꼭 필요한 사항이고 나가서는 우리 경남의 젊은이들에게 탄탄한 미래를 약속하는 그런 차원에서도 꼭 필요한 과정이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진주시장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